안녕하세요, 밤하늘 스크린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계적으로 이슈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대한 해석을 여러 커뮤니티에 떠도는 뇌피셜들을 종합하여 저희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해석해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석에 앞서 저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오징어 게임의 숨겨진 의미를 성선설과 성악설이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풀어내볼까 합니다. 성선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으며 살아온 환경에 따라 악해질 수 있다. 성악설.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으며 살아가며 선을 익혀야 한다. 실은 이 두 가지의 설은 모두 말이 됩니다. 그렇기에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서도 답을 내릴 순 없었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의 가설은 공통점이 존재했는데 바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러니한 이 두 가지의 가설을 작중 중요한 인물을 통해 감독의 의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인물 오일남.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인물 중 한 명으로서 불우한 인생을 살던 그는 30대를 넘어설 무렵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고객들의 돈을 굴리는 일을 한다는 일남은 투자자로 생각되며 그 후로도 큰 돈을 벌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70대가 넘어선 일남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다 시시해져 버려.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재미로 그런 짓을 시켰다고? 큰 돈을 벌며 성공한 그는 불우한 시절보다 텅 비어있는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던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일남은 단순한 재미를 찾고자 자신의 고객들과 함께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인간은 원래 악하다. 목숨을 걸고 본능만이 남아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즐기게 됩니다. 삶은 짧아. 그렇게 일남과 VIP 회원들,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는 요원 등 모두를 절대 악의 입장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악한 자는 많은 부와 권력이 있다는 것 또한 뜻하게 되죠. 그리고 작중에서 감독은 극심한 부의 양극화로 비참한 현실을 통해 악과 선을 분명히 나누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가계빚 증가 속도가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뻔한 설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인물 간의 성격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렇게 주인공 기우는 선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성기훈. 일남의 젊은 시절처럼 불우한 인생을 살아온 기우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이혼한 전처에게 빌려야 할 만큼 철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수억 원의 빚으로 인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던 그는 어느 날 오징어 게임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게임에 참가한 기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탈락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일남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별 싫으세요? 저로 바꿀까요, 그럼? 아니야. 기훈이 형. 이 과정에서 일남은 기훈에게 큰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남은 이 특별한 남자의 선한 마음을 부수고 자신이 생각하던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팀이 되어 게임을 하게 되죠. 영감님, 저랑 하실래요? 이때 일남은 일부러 치매 증상이 나타난 척 자신이 이 게임을 이기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기훈에게 구슬을 건네게 됩니다. 예뻐. 뭐라고 했지? 어디야?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공평하잖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자네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고마웠네. 그렇게 일람의 계획대로 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며 게임에서 승리하고 일람을 죽게 내버려 두죠. 하지만 일람은 분명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했음에도 기온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려 호스트의 권한을 이용해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곤 자신의 선한 정체성을 잃게 되어 슬픔에 빠진 기운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기운은 나머지 게임들에 참여하게 되고 운 좋게도 마지막 게임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상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왜 그랬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내밀었어. 마음이 아주 너그러워지셨네. 어쨌든 너나 나나 다 그 사람 덕에 다리 끝까지 살아서 간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남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이야. 그게 나일 수도 밀었을 거냐? 그 사람 분명히 가려고 했어. 그걸 어떻게 확신해? 씨발 기운이 형! 그는 기운과 비슷하게 게임 초반에는 선한 사람인 듯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게임이 점점 진행될수록 일남의 생각처럼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이를 통해 상우는 일남의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설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지막 게임에서 극과 극의 성향을 드러내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살아있었고 살릴 수 있었어. 어차피 죽을 애였어. 함부로 짓거리지 마. 그래서 죽인 거야.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 그거냐? 돈도 없이 그냥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이 칼에 죽었어. 이때 기우는 자신이 상우를 죽이고 우승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제3조항을 꺼내어 게임을 종료시키려 합니다.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4, 5, 6 wants to stop the game. 형이랑 이러고 놀다 보면 꼭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불러주는데. 가자. 미안해. 우리 엄마. 되려 자신의 목에 칼을 집어넣으며 게임을 끝내게 되죠. 아마도 이것이 악인으로 변해가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일남의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었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악한 인간이어도 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니 말이죠. 이내 기우는 456억이란 상금을 손에 넣었음에도 죽어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곤 허망함에 빠지게 됩니다. 힘든 과정에도 선한 정체성을 유지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었죠.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보내던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초대장 하나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깐부 오일남이었습니다. 이내 기우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병약한 일남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이 일남이 벌인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일남은 마지막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는 일남. 하지만 결국 마지막 게임 또한 기훈이 승리하게 되죠. 당신이 졌어. 이로써 기훈은 인간이 선할 수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기훈은 자신의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빨간색이란 상징은 딱지치기 대결에서의 빨간색 딱지이자 권력과 힘으로 보여지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훈이 비행기에서 발걸음을 되돌려 다시금 게임에 참여하겠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주최한 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의 악함을 자신의 선함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뜻으로 말이죠. 그렇기에 감독은 성악설, 성선설 둘을 모두 포용하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둘의 아이러니한 모습까지 전달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줄거리를 통해 감독의 의도를 해석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보여질 시즌2의 내용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 프론트맨과 기훈의 대화로 이 둘의 대결 구도가 시즌2의 메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난 용서가 안 돼. 너희들이 하는 짓. 그 비행기를 타.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감독의 의도를 미루어 시즌1에서 프론트맨은 철저한 악인임에도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동생의 신장 이식 때문에 일남과의 모종의 거래를 통하여 프론트맨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상우처럼 아직 선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기훈과의 대결을 통해 그의 선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상우처럼 목숨을 끊지 않고 이들은 팀이 되어 막강한 권력, 즉 VIP와의 대결 구도를 만들며 후반 줄거리를 채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떡밥을 통하여 감독의 의도와 이를 통한 시즌2의 내용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일남이 기훈의 아버지 혹은 가까운 친척이라는 떡밥과 일남과 기훈의 마지막 게임 또한 기훈의 아버지로서 선한 마음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떡밥 등 여러 가지 뇌피셜들이 있었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하기에 내용에선 제외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이번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론 오징어 게임을 몰아보는 요약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설탕 포기하겠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재주행해주세요. 계속 봐주세요.